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유란입니다. 제가 호박 심은 지가 한 20일 정도 된것 같아요. 20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호박 심고 이제 호박이 엄청 잘 자랐어요. 잎이 지금 많이 자랐는데, 요때쯤에, 이 맷돌호박은 또 요때쯤에 해줘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맷돌호박은 제가 뿌리가 옆으로 자란다 그랬잖아요. 옆으로. 옆으로 자란다 그랬는데, 지금, 밑거름은 그때 제가 한 40cm 파고 밑거름을 많이 넣어줬잖아요. 그 밑거름을 가지고 이제 가을까지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가 내리고 계속 그러면 이 거름도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호박은 거름을 두둑히 해둬야 이제 잘 자라는데 호박을 처음에 밑거름을 두둑히 넣고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제거 전에 호박 심은 거 있거든요. 그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호박 밑에 이만큼 구덩이를 깊게 팠습니다. 그리고 60cm로 팠거든요, 넓이를. 넓게 파야 돼요. 그리고 밑거름을 이만큼 넣었어요. 밑거름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이걸로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냥. 하나. 근데 지금 이제 뿌리가, 여기서 이만큼까지 나와요. 맷돌호박은 뿌리가 엄청 옆으로 넓게 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뿌리가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부터 뿌리가 옆으로 뻗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옆에다가 주변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름을 좀 넣어주면은 정말 최고의 호박 농사는 대박 납니다. 호박 농사 정말 잘 돼요. 그러니까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다 거름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묻어주시면 됩니다. 옆에다 흙을 이렇게. 네, 요렇게만 해주시면 호박이 정말 크고 많이 열립니다. 호박은 거름이 되게 많이 먹는 작물이잖아요. 밑거름만 갖고도 안 돼요. 처음부터 여기다가 거름을 심을 때부터 하면 밑에서 위에서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호박이 안 좋고요. 지금쯤 뿌리가 자리 잡아서 타면 정말 잘 됩니다. 근데 호박은 이 거름을 뿌리가 직접 닿아가지고 땡겨오는 것도 있지만 이 거름이라는 거는 이 거름의 이동은요. 그 습도, 이제 비가 오거나 할때 이렇게 안에서 습도에 의해서 습도로 이동을 한답니다. 습도를 타고. 그래서 뿌리가 이거는 이제 맷돌호박 같은 경우 뿌리가 여기까지 뻗어요, 나중에. 한한달 뒤지면은 여기까지 뻗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제 그때 옆에 이 거름을 땡겨가지고 이제 얘가 계속 가을까지 가는 거고요. 습기를, 물기를 따라 이동하니까 이제 이 호박이 거름을 아래 위에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자라는 거죠. 네. 오늘은 호박 심고 20일 뒤쯤 해줘야 되는 거름 주기를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